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어 강사 현이라고 합니다. Xin chào mọi người, tôi là Hiền, giáo viên dạy tiếng Việt. 오늘은 베트남어 위치에 대해 관련 단어들과 문장에 대해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베트남어 위치에 대해 말할 때는 뭐가 위에, 밑에, 옆에,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데요. 라고 할 때는 베트남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같이 공부하시죠. 네, 베트남어는 위치에 그 실생활에서는 우리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베트남어는 뭐가 위에 있어요. 뭐 그거 책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면은 뭐가 주소, 뭐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뭐 커피숍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할 때는 답장할 때는 뭐뭐 아 옆에 앞에서 있다고 답장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베트남어도 똑같습니다. 뭐 은행 어디요? 아니면 뭐 어디에 만나요? 은행 어디요? 그런 문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위치의 단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 뭐가 위치에 너무 중요하시죠? 네, 그 단어에 대해는 뭐가 초급부터는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위에 있다. 뭐가 그 책상 위에 있어요. 위에는 어젠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어젠이라고 할 때는 위에 네, 어젠은 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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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젠이라고 합니다. 어젠 어는 뭐뭐에에서 이미 아시고 계시죠? 네, 뭐뭐에 있다. 에. 어첸, 어첸, 어첸. 다시 한번 더. 어첸, 어첸, 어첸.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반대말을 밑에, 그쵸? 밑에 아니면 아래. 그러면, 가방이 책상 밑에 있어요. 그러면, 밑에, 에는, 그쵸? 항상에 있어요. 네. 으의. 아래 아니면 밑에는 의미는 으의, 으의. 올라가요, 성조가. 으의. 으의, 으의. 잘하셨습니다. 다시. 아래 있습니다. 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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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의.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나, 옆에 있다고 말하고 싶으면은, 맨 깔. 맨 깔, 맨 깔, 맨 깔. 성조는 깔는 밑에 있습니다. 맨 깔, 맨 깔, 맨 깔. 만약에 은행 옆에 있어요. 맨 깔, 은행. 그쵸? 맨 깔. 뭐, 경남 옆에 있어요. 맨 깔, 경남. 그쵸? 맨 깔, 맨 깔, 맨 깔, 맨 깔.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네, 사이에는 어즈어 잘하셨습니다. 어즈어
giữa. Né, 성조는 좀 어려워요. 어, giữa. 잘하셨습니다. 어, giữa. 뭐가, 아, 핸드폰이, 아, 뭐, 컴퓨터가, 뭐, 책상과, 뭐, TV 사이에서 있습니다. 그쵸? 어, giữa, 반과 TV. 어, giữa.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나 안내 있습니다. 뭐가 가방 안내 있습니다. 핸드폰이 가방 안내 있습니다. 맨 처음 다 성조 없습니다. 맨 처음은 아니에요. 맨 처음 잘하셨습니다. 맨 처음 값 điện thoại trong cặp hoặc là bên trong tòa nhà bên trong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밖에서 반대말 밖에서는 bên ngoài 잘하셨습니다. bên ngoài 선조는 내려요. bên ngoài 밖은 밖에서 ngoài라고 합니다. bên ngoài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앞에는 뭐가 아 커피숍 너 어디예요? 어디야? 뭐 커피숍 앞에 있어. 그러면 앞에는 phía trước 다 올라가요. phía trước 그죠? phía trước.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 제가 항상 말했습니다. 성조가 세두 단어는 성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성조도 어렵지 않습니다. phía trước. 만약에 우리가 따로따로 읽으면은 phía trước 어렵죠. 근데 같이 읽으면은 괜찮습니다. 퓨처? 퓨처? 다시? 퓨처? 퓨처?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뒤에 그러면 반대말은 뒤에 의자는 뒤에 있습니다. 왜? 당사오 아니면 phía sau도 상관없습니다. phía sau도 괜찮습니다. phía sau, 당 sau 다 상관없습니다. 뒤에 phía sau, 당 sau. 근데 보통은 당 sau 많이 써요. 그래서 당 sau 쓰면 됩니다. 다음에 건너편에, 맞은편에, 반대편에 그런 단어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으세요? phía đối diện, phía đối diện, phía coffee 그죠? phía đối diện, phía đối diện. 빠르게 말하면 phía đối diện, phía đối diện, phía đối diện. 건너편. 건너편에 있어요. 맞은편에 반대편에 있어요. 퓨어 로이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퓨어 로이지, 퓨어 로이지.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뭐 너희 어디예요? 너 근처에 있어. 근처에는 은. 근이라고 합니다. 근 내려요. 근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왼쪽 있어요. 왼쪽은 맨자이 왼쪽으로 가세요. 자이 아시죠? 근데 왼쪽 위치에 대해 말하면은 왼쪽은
맨 자이라고 합니다. 맨 자이 하면은 안 되죠. 그때는 이동할 때 우리가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위치에 대해 말하면은 맨 자이라고 해야 돼요. 맨 자이, 맨 자이, 맨 자이. 네, 맨 자이, 맨 자이, 왼쪽, 맨 자이, 왼쪽.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말은 오른쪽은 맨 파이, 그쵸?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는 제 파이, 제 파이, 아시죠? 제 파이, 왼쪽으로 가세요. 제 차이. 근데 위치 말하면은 맨 파이, 맨 파이, 맨 파이, 맨 차이, 맨 파이, 맨 파이, 맨 차이, 그쵸? 맨 파이.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서 상관은 있어요? 뭐 여기 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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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이. 잘하셨습니다. 어라이. 아, 제 집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근처에 있어요. 어건다이, 그쵸?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거기, 거기는 어러. 어러 거기는 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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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어러. 아, 그리고 저기, 저기는 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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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장에 대해 우리가 연습하게 하시죠. 네, 첫 번째는 소파 위에 자고 있어요. 소파 위에 자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소파 위에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에 말하고 싶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으세요? 첫 번째는 제가 다시 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베트남어로 번역할 때 아니면 말하고 싶으면은, 첫 번째는 주어. 그 문장은 한국어는 주어는 없잖아요. 주어 생략어도 되는데 베트남어로 무조건 말하면은 주어 있어야 돼요. 주어 없는 경우는 밑에 사람 아니면은 친구랑 얘기할 때는 주어는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과 아니면 위에 사람한테는 주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은 소파 위에 위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 문장이 주어 없잖아요. 그래서 없으면은 그냥 나는 아니면 누가한테 그 조언은 붙여서 말해야 됩니다. 또 만약에 이 문장에서는 내가 또이랑 어첸게 소파 그러면 어떻게 번역할 때 그러면 소파 위에 자고 있어요. 또이는 나는, 그쵸. 주어 뒤에는 동사 나와야 됩니다. 동사는 자다. 그쵸. 자다는 동사. 그러면 자고 있다는 문법이시죠. 문법이라서 고 있다는 랑, 그쵸. 고 있다는 랑. 랑, 그쵸. 그래서 랑은 꼬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꼬 있다는 문법 우리 배웠습니다. 주어 플러스 랑 플러스 동사. 랑은 앞에, 그 다음에는 동사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면 또이 랑우, 그쵸? 첫 번째는 주어, 그 다음에는 끝 밑에 문장부터는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또이 랑, 또이는 꼬 있다, 랑, 자, 무, 자다, 무, 그쵸? 어디에서? 에서는, 그쵸? 그러면, 위에, 첸, 그 다음에, 소파, 내 소파 의미합니다. 소파는 내 소파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베트남 문장에,
말할 때 뭐가 주어, 다음에는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는 끝 밑에 문장부터는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네, 또이랑 우 어젠 게 소파. 다시 또이랑 우 어젠 게 소파. 한번 더. 또이랑 우 어젠 게 소파. 또이랑 우 어젠 게 소파. 너 어디에 잤어요? 또이랑 우 어젠 게 소파. 아니면 너뭐 하고 있어? 또이랑 우 어젠 게 소파.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은행 앞에서 만날 거예요. 은행 앞에서 만날 거예요. 라고 의미, 그 문장은 어떻게 말할 수 있으세요? 여기서는 동사는 만나다. 그쵸? 만나다. 근데 을 거예요. 쎄? 그쵸? 쎄가. 쎄가. 그러면 에서는 어. 앞는 future 우리 배웠어요. future 그죠? future future는 어떤 것 어디서 앞에서 은행에서 은행은 은행 그러면 그 주어는 상관없이 만약에 그 친구의 연락이 왔어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만날 거예요? 아 은행 앞에서 만날 거예요. 세랍 퓨처 은행. 그쵸. 잘하셨습니다. 무조건은 끝 밑에부터는 번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생각 퓨처 은행. 생각 퓨처 은행. 생각 퓨처 은행. 생각 퓨처 은행. 好了, chúng ta sẽ gặp nhau ở đâu? 생각 퓨처 은행. 생각 퓨처 은행.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은행 네, 여기까지 와주겠습니다. 베트남어를 위치 단어에 대해 말하고 싶으면은 이런 단어들을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는 위치 뭐 어디에 있어요? 뭐 어디에요? 뭐 집이 어디에요? 뭐가 집에 경남에 있어요? 경남 옆에 있어요. 야도 퓨처 경남 아니면은 회사 어디에요? 커피숍 옆에 있어요. 금디 근 벤카 관카페 그쵸? 그런 단어들은 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 궁금하는 거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쌤의 즐거운 베트남어 채널을 꼭 구독해 주시고 뭐 좋아요 해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ạm biệt mọi người. Hẹn gặp lại mọi người vào bài học lần sau. Tạm biệt.